저는 여자친구한테 가성비를 따지지 않거든요. 구하기 힘든 빈티지 명품도 선물해 줬었습니다. 똑같은 건 아닌데? 비슷한 디자인 10만원대로 샀어요. 10만원 써놓고 더럽게 생색내는 건 우리 사연자분이신 것 같은데? 자,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님. 가성비 따지는 여자친구 때문에 사연을 보냅니다. 여자친구는 24살이고요. 어리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24살이면 졸라 어린데? 저 26살이잖아요. 저도 어리거든요. 아무튼 여자친구가 자꾸 저한테 가성비를 따지는 것 같은데요. 송님이 판단하셨을 때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과연 가성비를 어떻게 따지는지? 하루는 여자친구가 맛있는 햄버거를 사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수제버거나 이런 건줄 알았는데, 맥도날드를 데려가서 자신의 최애 메뉴를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내가 최고지? 하며 생색은 오지게 내는데, 여기서 1차 가성비를 느꼈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귀여운데요? 만약에 하영이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버거 사줄게 하고 맥도날드 데려가면, 귀엽다고 느낄 것 같은데, 우리 사연자분은 24살 여자친구한테 귀엽다고 느끼다기보다는 가성비 따지는구나, 라고 느끼셨구나. 그 다음엔 카페를 갔습니다. 카페도 자기가 풀코스로 쏘겠다며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케이크 3개와 커피를 골랐어요. 이 정도면 사연자분 먹방 유튜버 하셔도 되겠는데요? 홀케이크도 아니고 작은 조각 케이크고 햄버거도 뭔가 부실하다고 느껴져서 3개 정도는 먹어야 할것 같았거든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 입장도 이해가고 여자친구분 입장도 이해가요. 그랬더니 케이크 3개는 좀 많지 않냐며 또 가성비를 따지는 겁니다. 어디서 가성비인 거지? 어쩔 수 없이 알겠 다고 했어요. 하나 빼고 케이크 두 개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생색은 또 내요. 이런 여자친구가 어딨어? 하면서요. 귀여운데? 옛날엔 이 모습이 귀엽게만 보였는데 이젠 질린달까요? 귀엽게 느껴질 수 있는 행동들이 나한테 가성비 챙기네? 라고 느껴지는 거면 사연자분 마음이 식은 게 아닌가. 솔직히 24살이면 알거다 아는 나이 아닌가요? 제가 24살일 때 생각하면은 알거다 알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죠. 저는 직장인이고 여자친구는 공시생입니다. 심지어 여자친구는 공시생이야. 요즘 공시생은 어렵게 공부하는 사람 없어요. 심지어 여자친구는 집안이 좋아서 부모님이 다 지원해주고 편하게 자랐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알고 있는데 저한테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가성비 따질까 하고 유심히 봤는데 앵스럽네? 저도 살짝 앵스러워요. 저는 여자친구한테 가성비를 따지지 않거든요. 맛있는 것도 가격 상관없이 마음껏 사주는 편이고 구하기 힘든 빈티지 명품도 선물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선물 만든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표정이 왜안 좋았을까? 이상한 거 사다 준 거는 아니죠? 사연자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구찌 가방이요. 구찌 가방. 표정이 안 좋을 수가 없는데? 저 같으면은 하영이가 구찌 가방 선물해주면은 우리 하영이가 또 나한테 구찌 가방을 사줬구나. 하영아 듣고 있냐? 사달라고 조르는 건 아니야. 요즘 그런 감성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근데 디자인이 여친한테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겠어요. 다들 취향이 다른 거니까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여자친구한테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찌면 표정이 좋아야 하는데. 그러니까요. 저 같으면은 그냥 입꼬리가 여기까지 올라가서 희죽희죽 거렸을 것 같은데. 좀 올드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예쁘잖아요. 얘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얼마나 올드하죠? 여기서 살짝 불길해지는데? 똑같은 건 아닌데? 일단 내 취향은 아님. 발렌 느낌도 나고 예쁘지 않나요? 일단 제 취향은 아님. 여자친구 취향도 아니었을 수도 있죠. 이건 얼만가요? 비슷한 디자인 10만원대로 샀어요. 10만원 써놓고 더럽게 생색내는 건 우리 사연자분이신 것 같은데? 구찌치고 안 비싸네요? 많이 빈티지인가 보다. 10만원대로도 구찌 가방을 살 수도 있구나. 그러면 거의 10년 전거 아니에요? 매기는 게 아니라 나 궁금해서. 나 매기고 있나 지금? 저런 느낌 구하기 힘드니까요. 잠시 나가 계세요. 계속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10만원짜리 구찌 빈티지 가방을 사줄 바에는 저 같으면은 그냥 스탠드 오일 그런 예쁜 가방을 사줄 것 같아요. 실용성 있는. 더군다나 24살이면은. 어쨌거나 저도 월급 받는 입장이고 돈이 귀한 입장일 거 아니에요. 주중 내내 일하느라 여자친구를 챙길 시간이 없지만 가끔 여친이 공부하다 힘들다 하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사주곤 합니다. 그런 제게 여자친구
친구는 작은 선물이라도 제대로 해준 게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사연자분이 좀 계산적인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 계산하고 너무 재고 있잖아 지금 이리저리. 물론 받으려고 여친을 만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도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준 빈티지 백은 하고 다니지도 않는데 어느 날 엄마한테 선물 받았다면서 샤넬 지갑은 잘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거는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나 보지 같이 고른 거 아니야? 여자친구와 달리 저는 좀 힘들게 자랐거든요. 이걸 여자친구한테 술김에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절 더 막대하는 느낌이에요. 여자친구는 유복하게 자라서 제 입장을 공감 못 해주는 것 같습니다. 100일 선물로 손편지와 수제 도시락을 만들어준 여자친구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졸라 좋은데? 존나 감동 아니야? 100일밖에 안 만났는데 선물로 손편지랑 수제 도시락을 만들어준다? 그거 너무 감동적인 포인트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연자분은 그거를 막대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 나 궁금해서 그래. 저는 살면서 이런 연애가 처음입니다. 제가 연상만 만나서 그런가 예화의 연애가 어려도 너무 어리게 느껴지고요. 조성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조성님은 사연자분이 조금 계산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손편지 부분은 되게 정성 담긴 선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 진짜 울 것 같아. 그쵸? 손편지랑 수제 도시락 받았으면 눈물 줄줄 흐를 것 같죠? 저는 아침마다 하영이가 밥 차려주면 너무 고맙고 눈물 좔좔 흐르거든요. 진짜로. 어디서 여자친구가 막대했다고 느낀 거예요? 그냥 저랑 얘랑 정성의 크기가 다르게 느껴져요. 사연자분은 그럼 손편지 한번 써준 적이 있는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만 해주는데. 10만원짜리 구찌 가방이요? 정성 담긴 선물은 돈으로도 못 사요. 자, 이쯤 되면 하나 묻자. 누가 가성비지? 선물 주니까 편지를 길게 쓰진 않았죠. 봐봐요. 물질적인 거면은 다 해소가 된다고 느끼는 건 우리 사연자분이잖아요. 사연자분이 좀 계산적인 것 같은데요? 사연자분은 몇 살이세요? 이랬는데 연상이면 내가 진짜 가만 안 둬? 저 27살이요. 봐봐! 3살이나 어린 여자친구 만나면서 가성비 따지는 게 지금 누군데요? 연하 만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연하한테는요 잘해줘야 돼요. 뭘 바라지 마세요. 나보다 어리잖아요. 얼마나 귀여워요. 잘해줘도 모자란데. 3살이면 나이 차이가 크진 않잖아요. 커요! 조성님, 그럼 여자친구가 아트박스에서 생일선물 준비해도 그냥 받으세요? 그게 만약에 빈정상하더라도 이렇게 구구절절 써가면서 가성비 따지는 여자친구라면 비난할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팩폭 아니냐? 아트박스에서 선물 받으면요? 솔직히 말해서 내 나이 26살이야. 기분 좋진 않죠, 막말로. 근데 상대방의 사정을 고려해서 말이 안 통하네요. 아, 지금 말이 안 통하는 게 누군데? 이번에도 사연자가 이상하네요. 그러게요? 요즘 들어서 사연자가 이상한 사연이 맞냐? 나 혈압 모르게? 아, 나 진짜 머리 아파서 방송을 못하겠어. 나는 공감을 좀 깊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여자친구 입장에 대입해보면 속 터져. 제가 돈돈거리는 사람처럼 만드시는 것 같아서요. 여자친구 집안이나 재력 부러운 건 맞는데 제가 만약 반대 상황이면 저한테 더 잘해줬을 거예요. 그거 열등감이에요. 여자친구 집안이나 재력이 부러워서 여자친구를 까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등감입니다. 그래요, 열등감 있는 거 맞아요. 됐죠? 형님 그냥 접어요? 아, 접어. 됐어! 가!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누가 애인지 모르겠네.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연애하지 마시길. 자기 여자친구 까고 싶어서 사연 보내는 거 하지 마시길.